안녕하세요, 김콜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오늘은 원모션 슛과 투모션 슛의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마다 느끼는 게 다를 수 있고 생각하는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겠지만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부분에서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원모션 슛을 사용하는 NBA 선수들을 보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스테판 커리, 제가 좋아하는 커리 선수, 하든, 그리고 트레이 영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모션 슛을 쓰는 선수는 마이클 조던, 코비, 르브론 제임스,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알만한 선수들을 얘기를 해봤고요. 일단 어렵게 설명을 하면 이제 공을 잡고 쏘기 전 점으로 올리는 이 동작을 딜리버리라고 그러는데요. 이 딜리버리가 끝나고 슛을 던지기 전에, 릴리스 전에 여기에서 멈추는 동작을 퍼즈라고 합니다. 퍼즈가 없거나 짧으면 원모션, 그리고 여기에서 퍼즈가 길면 투모션. 근데 이 기준이 되게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방성윤 선수랑 퀀텀 트레이닝의 김현중 코치님께서 하신 말씀이 커리도 투모션이다, 커리도 여기서 멈춘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저도 그 말에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저는 좀 다른 곳에 두려고 해요. 점프로 기준을 두려고 합니다. 점프를 하면서 슛을 쏘면 원모션, 그리고 점프를 하고 나서 정점에서 슛을 쏘면 투모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얘기냐면 점프를 하고 나서 쏠라 그러면 올라가서 점프를 하고 슛을 쏘는 거고, 점프를 하면서 쏘는 거면 올라가면서 여기서 바로 던지는 거예요. 이제 차이점 몇 가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점프 높이. 점프 높이는 원모션은 좀 낮고 조금만 뛰어도 되고, 투모션을 쏘려면 높게 뛰고 많이 뛰어야 됩니다. 네, 많이 높게. 타점. 타점은 아무래도 올라가면서 쏘다 보니까 낮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투모션은 올라가서, 내가 올라가서 쏘기 때문에 타점은 원모션이 낮고 투모션이 높습니다. 포물선 던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모션이 높아요. 왜? 올라가면서 쏘기 때문에 원모션이, 포물선이 더 높고요. 그리고 2점을 더 가져갈 수 있고, 투모션은 내가 올라가서 그 에너지를 어느 정도 죽은 상태에서 손으로만 던지기 때문에 포물선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느낌으로 조금 포물선이 낮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네, 제가 썸네일에 걸었듯이 그냥 원모션 커리 생각하시면 되고요. 투모션 예전 90년대 그 마이클 조던이나 르브론 제임스, 그냥 그 선수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래서 이것들을 조합해봐갖고 이제 특징, 뭐 장단점을 이제 비교해보자면, 일단 원모션은 이제 하체 힘이 더해져서 올라가면 쏘는 거기 때문에 힘이 덜 들고요. 그리고 비거리적으로 이제 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3점 슛에 적합하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일반인들 뭐 선출이 아니라면 저는 사실 3점을 던질 때 투모션보다는 원모션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왜냐? 투모션을 던지려면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아무래도 점프를 하면서 쏘니까 이제 타점이 낮잖아요. 그래서 블락에 안 찍히기 위해서는 슛 릴리스, 슛 타이밍이 빨라야 된다. 네, 그거 유의해주시고, 이제 투모션 슛은 올라가서 쏘다 보니까 이제 블락, 타점이 높기 때문에 블락을 피하기 수월하고요. 조준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래서 이제 2점 슛 있잖아요. 포워드들이나 뭐 이런 선수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모션 쏘는 사람들은 가드들이 많고, 투모션, 지금 제가 말한 투모션은 뭐 이제 좀 안에 들어가서 하는 플레이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투모션 슛은 많은 힘이 필요로 하고 이제 체력 소모가 많이 심합니다. 자, 참고로 뭐가 좋고 나쁘다라고 하기가 어려운 게, 본인에게 맞는 걸 하면 돼요. 내가 원모션으로 쏘는 게 맞다, 잘 들어간다, 내가 편하다 싶으면 원모션으로 쏘시면 되고, 내가 투모션으로 쏘는 게 낫다, 미드레인지 점퍼를 많이 하고 투모션으로 3점 슛을 쏘는데도 이제 비거리가 수월하게 나간다, 그러면 투모션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스킬을 두 가지를 병행해도 되는데 3점 슛이나 이제 먼 거리에 아니면 혹은 오픈 찬스 났을 때는 이제 원모션으로 전 던지고요. 그리고 이제 골밑 안쪽 들어가서 수비랑 이제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에서 그리고 비거리가 이제 자유투 라인이나 그 안쪽이면 투모션을 씁니다. 그리고 그 안쪽 들어가면 사실 투모션 이제 점퍼보다는 플로터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해 보시고 이건 논쟁거리가 어떻게 보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야 너 투모션인 것 같은데 왜 원모션이라고 그래? 커리를 보고 원모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투모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대한 끊기지 않고 한 번에 올라가서 점프하면서 쏘는 거 원모션, 여기서 끊기고 점프를 하고 올라가서 정점에 쏜다 그러면 투모션, 네 그러면 될 것 같고요. 네, 2500명의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3000명 이벤트로 그 커리 핸드크림 아시죠? 그 오킵스 브랜드 고 제품들로 이벤트 푸짐하게 진행할 예정이니까 빨리 3000명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요. 저는 3000명, 5000명, 만명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